셔터 스피드는 1에 60, EIS는 끄기, 카메라는 초광각입니다. 날려볼게요. 영상의 차이가 보이셨나요? 초광각 화각에 안정화 시스템을 끈 상태로 촬영을 하면 엄청나게 넓은 화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자리 부분에 왜곡은 생깁니다. 광각 화각에 안정화 시스템을 끄면은 이 정도 화각이 됩니다. 그리고 자이로 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선호되는 화각입니다.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 차이의 화각이 생깁니다. 표준 화각에 안정화 시스템을 끄면은 이 정도 화각이 됩니다. 자이로 플로우도 못 쓰고 좁은 화각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는 화각입니다. 개인적으로 초광각 화각을 매우 좋아합니다. 하지만 자이로 플로우를 쓰기 위해서 초광각이 아닌 광각의 끄기로 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로 초광각 화각에 락스테디 안정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락스테디 안정화 시스템 자체가 약간의 크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초광각보다는 조금은 화각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. 나는 영상을 만드는데 자이로 플로우를 사용 안 하거나 후보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초광각의 락스테디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떨림을 잘 잡아주는 락스테디 안정화 시스템입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광각의 끄기, 자이로 플로우가 가능하고요. 광각의 락스테디, 그냥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. 마지막 하나 있죠. 광각, 끄기, 자이로 플로우. 사실 광각의 안정화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, 자이로 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죠.
잔잔한 영상이라 차이를 느끼기 힘드시죠? 마지막에 영상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DJ의 아바타의 장점이죠. 자이로 플로우를 쓸 수 있다는 것이요. 자이로 플로우는 무료 프로그램이며 전문가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설치하고 파일 열고 내보내고 이렇게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바타를 사용하신다면 꼭 한번 광각의 안정화 끄고 자이로 플로우를 사용해보세요.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보죠.